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입니다. 자, 오늘은 마크헤이지 신호기를 숨겨라 여러분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곧 있으면 여러분들 마크헤이지 4 리턴즈가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이 방송을 하는 다음 날이 시작 날입니다. 여러분들 꼭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개꿀잼일 테니까요, 꼭 보세요. 두 번 보세요, 세 번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 살 땐 어디? 컴마와 여러분들 많은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여기 있는 신호기 여러분들 각자 꺼내주세요. 자 저희가 네. 집을 짓고 거기다가 신호기를 숨길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 집에 있는 신호기를 찾으러 다니겠죠. 자기 집에 네. 마지막 시간이 끝났을 때 자기 집에 신호기를 가장 많이 숨긴 사람이 우승하는 컨텐츠입니다. 정말 쉽죠? 와! 한 상자에는 다섯 개밖에 못 숨기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상자는 다섯 개 개인당 다섯 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팀부터 뽑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네. 자 어느 웬? 팀이 두 명 팀일지 모르니까 일단 나부터 파란 팀. 웬일이야? 오호 머사가 뽑겠습니다. 뽀로로. 오! 오! 오늘 개꿀 개편함 건축자를 하는 애 있어 개편함. 설마 한번 아 뭐야 왜 수님 눌 아 오케이 내가 빠르다. 눌렀어 네가 누름. 어깨 뚫었으니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혹시 오랑오랑 하는 새끼세요? 초록색이다. 팔이 너무 긴데. 얍. 어. 오. 레드. 오. 오늘 준혁이랑 봐. 만드가 일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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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가 파랑 뽑아라. 만드가 파랑 뽑아라. 고래가. 아. 게임 이길 뻔했는데. 머스야 괜찮아. 내가 게임을 이길 방법을 다 구상해놨어. 야. 오늘도 개꿀 빨겠다. 야 저기는 진짜 개편하네. 준혁이랑 만드기 있으면 거 임. 나 오늘 안 해. 나도 오늘 하면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자 오늘 숨겨라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하고 그린 팀은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를 더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제 거 다섯 개를 더 가지고 있을게요. 머싸코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 얘네 둘은 어떡하냐 오늘. 저는 상자 열 개 머싸는 다섯 개. 뭐 이렇게 빨리 얘기하냐. 한 팀당 열다섯 개 숨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상자.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각자의 집을 완성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집 짓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됩니다. 여러분들 투표 한 번씩! 오늘 마지막입니다. 투표 없죠? 한 번씩! 제발 투표 한 번! 40분이면은 집 3개 남을 것 같아. 가능하지! 야 그러면 우리 통화만 흩어진다! 오케이! 네. 머싸 일로 와라! 야 머싸야 나! 뭐 만들 거냐? 마크헤이지 점프맵 만들자! 예? 점프맵! 점프맵을 깨면 가져가게 하지 해주자. 그거 저희도 못만 저희도 못 깨요 그거. 아니 아니 일단은 그거는 일단 모든 템을 넣어놓고 우리는 이제 어 내가 깰 수 있을 정도면 돼. 너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 하면 돼. 그럼 아버님이 점프맵 만드실래요? 오늘 내가 만들게.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테마를 정해줬어. 너는 약간 디자인을 해줘 그러면. 오케이. 너가 공간만 예. 좀 만들어줘. 좀 넓게 해야 되지 않아? 더 넓게요? 더 넓게 더 넓게 이거에 4개 4개는 있어야지. 그럼 제가 성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딱 성 느낌 얼음. 야 일단은 쉽게 시작해. 쉽게 시작해. 쉽게 시작한다고요? 어 이거보다 더 넓게 할까요? 좀 더 넓게 할게요. 아버님 너무 쉬운데요 지금은? 아 이거 시작인데? 아니 시작을 이걸로 해야죠. 아 마크헤이지 국룰 모르시네. 야 나 이걸로 원래 시작할라 했는데 뭐냐면 여기서 뭐더라? 내가 원래 구상했던 게 있어. 야 너 어떻게 이거 똑같이 생각하냐? 야, 일단 막아 일단. 아 그 밖에를? 막아. 네, 잠시만요. 저 이거 좀 더 넓히고. 야 씨, 얘는 나랑 생각이 똑같네. 아 여기 아, 설마 거기서 여기. 회오리? 설마? 회오리. 거기서 회오리? 회오리. 거기서 회오리? 어. 약간 디스커스팅인데. 오호호호. 무섭네. 오호호. 아. 오호호. 예? 오호호호. 아니 깰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 아, 깰 수 있지. 못 깨면 무효 아닌가? 자. 오시야. 맞아 이거? 쉽네. 맞아? 아니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아니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짐승 영역에 가까워. 이 개 같은 거 이거 갑자기 개빡치네. 내가 만들어 놓고 나 이거 마크헤이지 점프맵의 추억이 떠올라. 아 만들기 이거 잘해. 이거 방법이 있어서
오 하잖아 봐봐. 아 이거 할 수는 있죠. 끝까지 못 올라갈 뿐이야. 야 이거 공략 있다. 공략이 어디 있어요 미친. 없어. 떨어지는데. 짐승 점프 해보라니까요 이거 진짜. 이게 맞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벽에 부딪히지 말고 D를 꾹 누른 다음에 점프하면 돼.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달리기도 안 눌러도 되고 D만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점프맵이 돼. 여기가 중앙이거든요. 야 이거 마크이지 때 점프맵 잘해줘야 되니까 연습하자. 오 나 한 번에 됐는데 이제? 이란! 아버님 한 번에 된다 쉽다 공략 찾았다 이런 클리셰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원래 딱 그런 히어로물에서 해치웠나 한마디 하면은 바로 뒤지는 거 몰라요? 나는 근데 진짜로 나는 하면 할수록 잘해줘 항상. 어? 그러니까는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클리셰 되게 안 좋아요. 아씨 이거 개빡치네 이거 진짜 여기도. 여러분들 이거 해치웠나 한마디 하면 갑자기 근데 막... 확실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양아치짓 하지 말자. 이거 깨면 무조건 다 얻을 수 있게는 해주자. 그니까는 지금 만드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소리죠. 그것도 만들어야죠. 말도 만들어. 말 점프도 만들어야죠. 아 많이 빡치는데 이거. 야 일단 어쨌든 여기까지 돼. 어쨌든 돼. 어쨌든 되는 거임. 어쨌든 되는 거임. 아무튼 됨. 아무튼 됨. 가능은함. 가능은함. 아버님 그리고 여기가 중앙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앙 아니어도 돼. 그래요? 옮겨줘도 돼. 너가 옮겨줘. 아니면 중앙을. 불편하니까 못 사. 아니야 괜찮아요. 근데 약간 이 들어오자마자 이 불편함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왜 여기다 해놨어 만들기 하고. 아 이거 안 함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거 딱 봐도 이거 지하에 뭐 있다 그럴 것 같은데. 어 다 두드려 볼 듯. 하지만 없지. 의림 없는 소리. 우리는 여기 밑에다가 숨기는 상자는 다 만들어 놓을 거야. 그 숨기는 상자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너가 만들어 줘. 밑에다가요? 숨기는 상자. 야 여기서 근데 애들 나갈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아니, 이게 딱 그거 딱 있으면 그거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얼음 한 칸 뒤 얼음 한 칸 뒤 점프맵 있으면 나갈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았어. 그거면 됐다. 일단 예 네, 아닌 것 같아. 아버님 근데 여기서 점프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아 아버님 그게 아니죠. 이거 나중에 나 깨보라고 할 거거든? 아니 이렇게 하라고요. 그거 가능해요 이거. 이런 야 오랜만에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얼음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요 이거 좀 뒤로 가 있는 다음에 보세요. 뒤로 가 있는 다음에 오 잘하네. 저 이거 연습했어요. 저는 좀 점프 만들면서 연습했어요. 나 감 찾았어. 뭐 어떻게 했는지 생각났다. 하고 살짝 옆으로 한 다음에 이런 위에 반블럭. 야 이거 반블럭 설치. 야 이거 예의상 얼음으로 해주지 말자. 예의는 지키자. 얘는 지키자. 진짜 악마는 뭔 줄 알아요? 뭔데? 진짜 악마는 여기 얼음 한 다음에 밑에 쏘울 텐데 알죠 이거? 그거 어떻게 깨? 그건 못 깨. 깰 수 있어 이것도. 깰 수 있어? 보세요. 저 하는 거 보세요. 아버님 캠으로 날아도 보세요. 못 깨나 이거? 깰 수 있으면 여기 있으면 영향을 안 받아서. 어? 깨네? 깬다니까요. 오 깨네. 깬다니까요. 야 이거 관상용으로 해놓자. 이거 개빡치겠다 이거. 딱 이거 보고 나갈래 할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밖에서 보임 빨리 벽 치셈. 아 봐도 봐 보면 안 오죠 오히려 더. 애들이 따라하잖아 대신에. 아 맞네. 따라하면 안 되니까. 올립니다. 너무 사람의 영향은 아닌데. 야 우리가 깰 수 있을 정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못 깨면 답 없어요. 있어요, 이거 깰 수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오바긴 한데 깰 수는 있지. 이건 안 되는데 여기 이거 해줘야 되겠네. 뭐가 안 되죠? 제가 딱 그 점프맵 가능 불가능. 이거는 쉬워. 이거는 쉽게 해주자. 이거 근데 은근히 짜증나는 게 연속 일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속도를 멈춰야 돼서 이게 오히려 빡치.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야죠? 전복자님 구독 8개월 감사. 미친놈인가? 아니 그것도 못 깨면 어떻게 마크의 점프맨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나 마크의 점프맨 안 할래. 아니 왜 이렇게 약해지신 거죠? 마크의 점프맨 도전 안 할래. 아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하자.
약간 너무해. 이 정도면 쉽지. 똑같은데 근데 이 이거랑 저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달라요. 잘 보세요. 아 쉽네. 되냐 이거? 자. 보세요. 아 저 보세요. 그냥 없애지. 너가 깨야 돼. 너가 깨야 돼. 분명히 머싸 깨보라고 한다고. 되긴 되네. 근데 머싸 깨보라고 한다고 분명. 돼. 나도 깨보라고 하니까 내가 깨 5분 안에 애들이 분명 5분 안에 깨보셈. 깨면 인정.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 깨야 돼. 이거 맞나? 이거 약간 맞나 이거? 야 이거 정확한 방법으로 하자. 벽에 앞에 붙은 다음에 한 칸 뒤로 하고 벽에 앞에 하고 무조건 깨는 방법. 뒤로 살짝 하고 이렇게 벽에 붙고 하나 살짝 하고 방법 없음. 느낌대로 해야 돼. 한 칸 살짝. 이거 맞나? 옆에 벽에 붙고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살짝 의심이 되기 시작. 오오 되네. 살짝. 아 지금 그런 말 하지 마요. 오 되네 이런 거. 오 쉽네. 오. 공력 찾았어. 살짝. 살짝. 금지 단어 알려드릴게요. 오 되네. 오 되네? 쉽네? 이거 공략 알았다. 와 여기 왔어? 이거 하면 브로커 실패야. 오 됐어. 오 오 중간에 사다리 있으면 더 어려울 것 같다는데요? 사다리? 네, 이렇게 깨지 말.. 그러니까 못 깨게 만들라는 거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긴 해. 못 깨게 만드는 거 약간 사람 멘탈 터치는 게임 좋아해. 너무 쉬우면 뭐라 한다고 저런, 나한테. 저런 채팅을 보고 약간 성악설을 믿긴 했어요. 낭만한데. 성악설? 갑자기? 아니 자기들이 안 깬다고. 아, 그거 맞아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건 쉬워. 이건 개 쉬운 거야.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못 깬다니까요. 그런 말 하면 이제. 이건 개 쉬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 개빡치는 거 뭔 줄 알아요? 무수히 긴 거지. 문제가 있긴 한데. 하고 이제 그 다음은 위에다 선인장이요? 여기다가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추가해 줄게. 선인장. 오케이. 약간 선 넘으신 분들이 슬슬 보이는데. 선인장 잘하면 어떡해? 그냥 다 못 자라게 해야죠. 못 자라게 어떻게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하지? 못 자라게 하려면 옆에다가 블럭 설치하면 되죠. 어떤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건 약간 못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블럭 설치하면 안 자라죠. 아 이러면 안 자라? 부서져요 자라면 탁 하고 부서져. 그러면 탕탕탕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술을 쓸 때야. 여기다가 카피 아 이거 같이 복사해야 되는데. 카피 페이스티. 맞아? 맞아? 오금철님 10개 만세이. 앞장 루트를 여러 개 만들어놔요. 아 잠깐만 한 칸만 앞으로 하자. 잠깐만 나 저한테 날라와 보세요. 여기서 봐봐요. 일단 여기서 안 깨요. 어? 뭐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딱 보면은 이거 깰 것 같아요. 아버님 심플 이즈 베스트. 있으면 깰 것 같냐? 아 이렇게 있으면 깰 것 같냐고요. 선인장 위에 물러차는데? 맞아?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이렇게만 만들어놔. 됐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곳 만들자. 만들기가 이게 의외로 빡쳐서 깰 것 같은데 만들기. 잠깐만 내가 여기다가 들어가는 곳 만들게. 다 완성했어. 이제 너무 생각 많이 하지마. 세 번째
투.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나? 사실 아버님이랑 너무 오랜만에 팀이라서 감을 못 잡겠어요. 하면 여기다 물도 해놔야겠지? 어우씨 안 들어가지네? 아 유리해놔야겠다. 거미줄은 어때요? 차라리 거미줄? 예. 근데 이게 안 들어가지나? 깬다는 기준이 여러분들과 다르냐고요? 오! 그쵸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깰 수 있다는 거죠. 가능만 하면 된다. 여기다 물 깔아놓으면 될라나? 물소리로 여기를 알아채면 천재다. 이게 되려면 사실 여기를 더 뚫어놔야겠네. 오케이 됐어. 뒤질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상자에다가 지금 좀 넣어놓을게요. 방법은 뭐 이거지? 고스트블럭 밑에 물 두고 바닥 치우면? 어? 셋 넷 어 고스트블럭 밑에 물을 두고 바닥을 치우면? 이게 가능한 건가? 하고 얘 걸리니까 여기서 한번 숨어 숨을 공간 만들어주자. 숨어. 와 친절함. 숨어 숨어 있다가 피가 다 채워졌어. 야 여기 히 여기 힐 되는 곳을 만들 만들 수 없나? 힐존이요? 비참한 힐존이요? 거. 거기다가 뭐 버튼 누르면은 회복 포션 나오게 할 수. 어 그렇게 하자 차라리. 하고 힐 하고 한 번 더 있어요 거기 설마? 아 그 위에다 만들어야겠다. 젠장한. 자 4번 하나 둘 셋 넷. 아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더럽다. 개치사에 뭔가 아우님 그 전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너무 치사해. 그 전에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원래 치사한 게 이기는 거예요. 봐봐요 게임하면 잘한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요. 게임 더럽게 게임 개같이 하네 이러면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맞아? 게임 진짜 개같이 하네 이러면 최고의 칭찬이에요. 우린 지금 칭찬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치 나 칭찬받고 있는 거지 님들.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 올라가서 해볼게요. 아니 표지판을 왜 여기다가 힌트를 줘요? 밖에다가 그냥 화살표 하나 꽂은 다음에 이거 화살표 안 보이세요? 와 근데 맨 밑에서 딱 떨어지네 이게. 응? 개열받아. 저 뭐야 나 죽을 때마다 애들 건축물이 생겨. 야 그냥 가까운데. 와 잠깐만 저거 뭐야 저기 개더러워 미친. 잘못 본 건가 내가. 이거를 한번 더 그냥 투명 그거를 만들자 이씨. 야 여러분들 뭐 생각할 필요가 뭐가 더 있습니까? 야, 한 이쯤에다 이거 하나 만들면 되지. 어? 맞아 우린 잘하고 있는 거야. 왜 했어 가고? 그럼 안 뒤지잖아. 됐어. 그냥 이렇게 뭘 씨 생각을 하냐. 중간에 이게 바닥이 있네? 내가 만든 건가?
뭔가 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뭐야, 돌이 있었어? 내 빡대가리였어? 중간에 한 칸을 안 뚫었었네, 그러면. 뭐 하나를 안 뚫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자. 그냥 해보면 되지. 반칸 남았고. 그냥 남았고. 들어가죠. 어. 월라이씨, 여기다 그냥 이제 상자 만들어. 그래서 올라가. 점프를 하나 만들어야지. 어, 여기다가 하자. 올라온 다음에. 여기를, 아, 우리 양아치 짓 하지 말자. 여기다가 애들 거 숨겨놓자. 그게 낫겠다. 그냥 여기 상자는 애들 거 숨기는 용. 애들 거 찾았을 때 여기다가 놓자. 다섯 개. 어, 뭐야. 야간 투시. 여기 애들 거 숨기는 용. 에, 양아치 하지 말고 저 점프맨 깨면 애들 주자. 어, 우리 그렇게 양아치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하자. 그쵸. 나중에 뒤지는 거 아니겠지? 어, 됐어 됐어. 안 뒤져. 야, 그냥 뭐 힐이 필요하냐 여기서. 아, 여기 디스펜서 발사기. 아, 이거 내가 어떻게 맞아? 버튼 1 체력 저만 그냥 포션 꺼내자. 으이, 열받아. 어딨어? 재생 줄까? 그래. 녹음 설림 10개 만세. 나가는 길 안 만든. 어, 나가는 길 안 만들었네. 야, 저거 나가는 길 만들어야겠다. 어, 일로 와보세요. 이거 깰 수 있어요? 이거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어, 그 갈게 글로. 페이크 점프 하나만. 이거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나 잠깐만, 나 계열 받는 거 하나 있어. 뭐예요? 야, 여기서부터 곡괭이 준 다음에 곡괭이로 나가라고 할까? 네? 곡괭이로 벽 부셔서 나가. 나가는 길을 안 만들어 놓고. 어, 다행. 그냥 옵시디언으로 물어놨는데 옵시디언으로 나가라고 해야 되죠, 아니면? 어. 뒤로 옵시디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옵시디언을 파고 가세요, 이렇게. 다이아 곡괭이 주고. 옵시디언을 파면 길이 나옵니다. 옵시디언 계속 파야 되는 거죠. 자, 돌도 이제 많이 주면 되지. 자, 네, 상자 총 둘은 여섯 개, 둘은 다섯, 여섯. 이것까지 포함해야지, 여섯 개. 표지판. 나가는 길은 왼쪽입니다. 쪽입니다. 직접 캐서 나가주세요. 애들이 계산력 할 것 같아. 금지 이번에 시키겠지, 이러면. 어. 왜, 왼쪽이래. 아니, 오른쪽. 나는 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 나가주세요. 아, 미친놈인가나. 맞죠? 어, 왼쪽은 나가는 길 아니야. 돌캐는 용. 다이아 게임이. 밥 먹으면서 오른쪽. 아이씨, 모를 리가 있냐.
여기다가도 만들어놔야지. 재생. 아, 막페이지 하면서 조금 잘해진 것 같아. 여기는 그냥 재생을 하자. 떨어진 다음에 재생까지 받으라고. 이게 민첩 찍은 사람은 막페이지가 끝나면은 거의 그 파쿠르의 신이 돼 있겠는데. 아 진짜? 이렇게 하고. 어, 개잘하네. 맞아 이거? 야, 그건 뭐 만드는 거야? 그냥 만드는 거야? 이거요? 야, 페이크 탈출해요. 해보실래요? 야, 그냥 적당히 애들 주자. 내가 봤을 때 이거 포기할 네. 것 같은데. 아, 이거 올라가 보세요. 이거 1단계만 올라가 보세요. 여기까지만. 잠깐만. 아니, 버튼 설치 안 했다는데요? 아, 꺼내서 쓰는, 맞습니까? 꺼내서 쓰라, 이씨, 미친. 수동해! 야, 우린 너무 귀찮게 살았어. 수동으로 하라 해. 어? 뭐, 수동으로 할 수 있지, 뭐, 어? 스카레드님, 10개 만세이. 남의 집 부수는 거 금지하네요. 남의 집? 아니야, 저거 부술 수 있다고 써놨잖아. 우린 미션을 준 거야, 여러분들. 어. 옵시디언을 부수세요, 한번. 이제 지하. 우리가 허락한다는데, 어때? 응? 만들어줄 수 있는데 웃기려고 저렇게 해놓은 거거든? 사실? 미친 새끼인가 하고. 아 저게 못 찾아 저거. 그래 나가는 게 만들어놓을 수 있는데 어 그냥 만들어놓으면 되는 거라. 근데 저 웃기려고 나중에 애들 욕할 거 아니야? 웃기잖아 그러면. 아씨 이거 어떻게 깨냐 하고 야 근데 진짜 개쉽게 줄까? 진짜로? 이것만 깨도 주자 그냥. 시간 아닙니까? 그것만 깨도요? 응. 여기다 안 숨겨야지 그러면. 아 거기다가도 좀 놓자. 그것도 해놔. 여기다 10개 숨겨놔야지. 표지판 아니야? 그림 아버님 보이세요? 벽에? 미친 저거 뭐야. 야 내가 봤을 때 나 뭘 노리냐면 내가 여기다가 숨겨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점프맨 그 뒤에도 개어렵게 해놓을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러면 애들이 보자마자 포기하지 않을까? 나 그거 노리는데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넣어놓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일부러. 애들이 생각했을 때 악어네 집 말도 안 되게 숨겨놓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 여기 그냥 다 있었는데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인정? 어 약간 개빡친 약간 그 어 그런 거네요. 여기는 무조건 뭐가 상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관문이다 라고 생각하겠지 이러면? 하고 국선님께님 10개 만세이 여기에서 나갈 길은요? 영혼을 갈아서 만들고 있거든요. 나가는 길은 이렇게 하면 되지. 나가는 길은 여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어. 아, 나갈 때도 점프맵으로 하라고. 아 근데 나갈 때는 쉬워. 어 나갈 때는 그냥 여기서 어? 만들어놔야 되네. 아예 그냥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하자고. 아 근데 이거 어려운 거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점프맵을 일부러 만들어줄게.
하고 이거 돌이 1번이었지? 아 이거 내가 지금 일일이 심을 필요가 없다.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겠다. 세딜 아 근데 이거 너무 티나는데? 너무 높으면 티나. 시간 추가하자는데? 5분? 그냥 우리는 한 5분? 한 3분? 잠깐만 저 지금 멍 때리고 만들었거든요? 저 이거 맞아요? 언니 일로 와봐. 이거 맞아? 어떤 거? 뭐야 그거? 밖에 나와.